나는 왜 운동화를 갖고 오라 했었노. 너 아, 진짜. 아, 야 명선아. 아. 야, 너 지금 구두 신고 뭐 하는데? 아, 야 가져왔어? 아, 아, 진짜. 아니 가연이 발 아프대서 내 신발이랑 바꿔 신어줬거든. 와 진짜. 야 신어라 신어라. 어 땡큐. 대단하다 진짜. 우와 근데 사이즈 딱 맞다. 우와 너 280이야? 아니거든. 야 걔 발 아픈 거랑 니랑 뭔 상관인데. 아 가연이 발 아프면 내 마음이 아프거든. 오! 야 진짜 니글니글 거린다. 그러니까 튀김 좀 끊어. 아이 튀김을 진짜. 야 아니 지난주에는 뭐 기프티콘도 보내주더만. 참 가지가지 한다. 어? 야, 그래서 이번에 어땠는데? 어 어땠냐면 들어봐.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of life. 아 가연이랑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하기로 했는데. 아 종혁아. 아. 미안해 너무 늦었지. 아 아니야 괜찮아. 자리 맞춰줘서 고마워. 대신 짠. 오. 내가 커피 사왔다. 오 웬일이고. 네가 준 기프티콘 아직 남아 있었거든. 대신 저녁은 네가 쏘기다. 헐. 야 가연이 진짜 어이가 없다. 진짜 개념 있지 않냐? 와 더치페이 하는 여자였어? 야 결국엔 네가 다 낸 거다. 아 진짜? 에이구 호구야 남자 망신은 네가 다 신킨다. 너는 여자 망신. 아니 진짜. 아 계속 들어봐. 어 종혁아 도서관에 사람 진짜 많다. 오 그러게. 근데 너 어제랑 옷이 똑같네? 너 설마 술 먹고 외박했구나? 아 아닌데. 야, 니 또 옷 없어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옷 좀 사라니까. 둘 다 틀렸지롱. 아, 그럼. 어제부터 자리 맡고 있었어. 진짜. 내 여자를 위해서. 아, 야 진짜 울버린다. 근데 종혁아, 어? 이거 가방 좀 치워주면 안 돼? 어, 미안해. 너 지금부터 이선 넘어오지 마. 넘어오면 다 내 거다. 알았어. 지금부터 시작? 시작. 어 잠깐만 이거 넘어와 있었어. 어. 이 초콜릿 내 거. 아 뭐야 그런 게 어딨어. 맛있게 먹어. 아, 근데 종혁아 어? 이 문제 어떻게 풀어? 아 그거 쉬워. 여기서... 어 넘었어 넘었어. 어? 이 펜도 내 거. 아 손 넘어가면 다 뺏기는 거야? 아 당연하지. 아 뭐야. 아 졸립다. 와 다 뺏겼네 다 뺏겼어. 어? 아 지워야지. 야야 야, 그거 지운다고 다시 돌려줄 것 같나? 안 돌려받아도 괜찮거든. 뭐가 괜찮은데? 이렇게 하면 가연이 내 거지롱. 퇴퇴. 죄송합니다. 그러고 네 걔한테 좀 적극적으로 좀 해라. 그러다가 딴 놈한테 뺏긴디. 적극적으로? 어. 들어봐.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of life. 어, 깜빡 졸았네. 다시 공부해야겠다. 오, 임정이야. 아, 팔 저려. 아, 씨. 아. 그럼 그렇지. 아. 아, 왜 이렇게 졸립지 오늘따라. 저 가연아, 내가 너한테 줄 거 있는데. 뭔데? 아, 그게. 응. 저기요. 네? 그 혹시 영문과 2학년 안가연 씨죠? 네, 맞는데요. 저 혹시 이 꽃의 꽃말을 알고 계세요? 뭔데요? 그건 바로 짝사랑입니다. 짝사랑이요? 예. 뭐 아는 사람이요? 아니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 남자친구 분이세요?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두 분 잘 어울리세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참나 진짜. 남자친구? 야, 우리 둘이 사귀는 줄 알았나 봐. 진짜 웃긴다, 그지? 그러니까 말도 안 돼, 진짜. 아유, 좋아, 좋네, 좋아, 좋아. 아유. 그런 거 받으니까 좋냐? 야, 당연하지. 나 이렇게 깜짝 이벤트 받는 거 완전 로망이었거든. 아, 맞다. 너 줄 거 있다며. 아니야, 아니야. 치, 뭐야, 싱겁긴. 그럼 나 입고 친구들한테 자랑 좀 하고 올게. 종혁아,
빠롱. 빠롱. 야, 이 겁쟁아. 이 준비한 거 주지도 못하고 라이벌까지 생겨서 어떡하노? 그런 걱정할 필요 없거든. 왜? 사실 내 친구였지롱. 정혜가 나 잘했지? 야! 선물은 왜 안 줬어? 아니 너무 쑥스러워서 나 여자랑 처음 얘기해본 거야. 보고야, 네가 남자 망신 다 시킨다. 쥐는? 이런 씨. 쌍으로 호구네 이거 진짜. 아, 야, 나 맞다 가봐야 될 것 같아. 니 또 어디 가는데? 아, 가연이 스타킹 나갔다고 해서 내가 사다 줘야 되거든. 야, 네? 니 꽈임티 장보랑 내랑 마트 가기로 했잖아. 명선아, 시식 좀 끊어. 아니, 마트 아줌마들이 너 죽인대. 이씨, 니나 죽어라, 니나 죽어라, 진짜 이씨. 야, 그리고 너 관리 좀 해. 아, 너 어렸을 때는 진짜 진짜 이뻤는데. 야, 나도 관리 받아서 이뻐지고 날씬해질 거거든. 그냥 다시 태어나. 와, 이게 진짜. 야, 너 어렸을 때 기억도 안 나잖아, 멍충아. 어렸을 때 기억 나거든. 안 나면서 간다. 야, 윤정이. 야, 윤정이야. 니는 그때 기억 나나? 내 니한테 시집 간다고 했던 거. 그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아, 양은 왜 또 안 오노? 아, 이거 먹고. 아, 가연이가 김수현 진짜 좋아하거든. 와. 가연이 웃는 모습 보고 싶어서. 진짜 이거 호구야 이거. 야, 내가 이거 가연이 줄 때 나 응급처치 좀 해줘. 뭔 응급처치? 가연이가 웃으면 내 심장이 멎어버릴 것 같거든. 대져라. 야, 이거 화이트데이 때 이딴 걸 주니까 호구 소리 듣는 거 아이가. 아, 나 화이트데이 때 고백했다. 고백? 응. 오, 진짜 진짜? 어, 들어봐.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of life. 오늘은 꼭 멋지게 가연이한테 고백해야지. 오, 스트 스트. 야, 아 근데 좀 뭔가 좀 심심하다. 아, 포인트가 있지. 와, 이거 제일 뭔데? 깜짝 치어라. 아, 이건 좀 아닌가? 와, 가연이가 이 사탕 받으면 진짜 좋아하겠지? 아, 진짜 완전 무겁다. 정혁아, 안녕. 어, 가연아, 짠! 이거 봐라. 이거 철수 오빠가 나 줬다. 아, 진짜? 응. 근데 너 뒤에 숨긴 거 뭐야? 아, 이거 그냥 그... 이거 사탕이지? 아니야. 아, 사탕 맞잖아. 아, 아무것도 아니야. 둘이 뭐하노? 우리 밀당 쩔지. 아, 야, 억충아, 그게 무슨 밀당이가? 뭐야, 나 주려고 산 사탕 맞네. 어? 편지도 있네? 이거 아니야. 아, 뭔데? 아, 아무것도 아니야. 아, 뭔데, 뭔데? 그러지 말고 나 한 번만 읽어주면 안 돼? 아, 이거 엉터리야. 아, 한 번만. 아, 알았어. 아, 이거 엉터리인데 진짜. 노래 틀고. 노래 뭐시고 이거? 저기 가연아. 야, 임종혁, 남자답게 무릎을 꿇어서 써야지. 아, 맞다. 저기 가연아. 야! 내가 야, 두 쪽 말고 한 쪽만. 무슨 죄졌나? 아, 저기 가연아, 내가 널 처음 만졌을 때. 뭐라고? 아, 아니야, 아니야. 만났을 때 이렇게 너랑 연락하며 지내는 사이가 될 줄 몰랐어. 아침에 눈을 떴을 땐 항상 이 사탕을 먹어. 엄마랑 아빠랑 나눠 먹어. 너무 먹으면 몸에 해로움으로 조금씩 먹어. 끝. 진짜 편지 내용이 이게 다야? 어. 아, 진짜 이거 무슨 화이트데이가 아니고 호구데이인데, 호구데이. 하필래 고백이라도 하는 줄 알았네. 어이, 아, 설마. 아, 진짜 다행이다. 아무튼 이거 고마워. 잘 먹을게. 그럼 빠롱. 빠롱.
아싸! 가연이한테 고백했다! 미쳤나? 아, 그 딸 편지가 뭔 고백이고? 편지 세로로 읽으면 가연아 사랑해 이거지로! 다음번엔 가로로 꼭 써야지 직접. 아, 진짜. 야 별똥별이다. 어디 어디 어디? 별똥별님, 가연이가 제 친구가 아닌 연인으로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뭐고? 야 너는 왜 소원 안 빌어? 야, 유치해서 안 빌 거다. 야 이거 진짜 이루어지는 거거든. 야, 웃기고 자빠졌네. 진짜거든. 아유 진짜. 야 나 간다. 빠롱. 야 임정이야. 아유 진짜 뭐고? 참나 진짜. 아 별똥별님, 종혁이가 친구로라도 제 옆에 있게 해주세요. 이게 상이야, 진짜 상이야. 명선아, 나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걔 이름이 뭐냐면 안가연, 안가연, 안가연. 야, 걔 이름 뭐 50번째다. 걔는 니를 안 좋아한다니까 이 호구야. 나 호구 아니거든. 호구 맞거든. 아니거든. 맞거든요. 언젠간 진심은 통하거든. 알았다 알았어. 아, 그래서 이번에 어땠는데? 어땠냐면 들어봐.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9시 10분 15초 가연이가 나타날 때가 됐는데. 어. 종혁아. 어 깜짝이야. 안녕. 어 안녕 가연아. 어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우연인데 밥 먹을래? 어쩌지 나 먹었는데. 어 그럼 같이 영화 볼래? 가을왕국. 철수 오빠랑 봤어. 아 그럼 우리 같이 과제 할래? 철수 오빠랑 했어. 헐. 야 가연이 있잖아. 니랑 이게 더럽기 싫은가 보다. 진짜 부지런하지 않냐? 오, 야 소름 돋는다. 진짜 토 나온다 토. 토 나오면 조금씩만 먹으면 되잖아. 그 토가 그 토가 아니잖아. 계속 들어봐. 아 맞다. 종혁아, 어? 너 밥 안 먹었댔지? 어. 그럼 이거 내가 싼 김밥인데 먹어볼래? 어, 나? 응. 아, 잘 먹을게. 와, 진짜 맛있겠다. 와. 맛이 어때? 아, 더럽게 맛있어. 어? 아, 진짜 맛있다는 얘기야. 진짜 진짜? 응. 잠깐만. 그럼 이 정도면 잘한 거야? 아, 당연하지. 나 이거 다 먹을 수도 있어. 어, 그 정도야? 응. 그럼 빨리 철수 오빠 갖다 줘야지. 고마워, 종혁아. 빠롱. 야, 니 완전히 까였네. 뭐 니 도시락 간이나 봐주고 직접 데이트도 못하고 뭐 했노? 나 한 거 있거든? 니 뭐 했는데? 간접 뽀뽀했지롱. 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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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거. 아, 진도가 너무 빠른가? 와, 진짜 바보 아이가 바보가니? 아 그러고 니 제발 좀 꾸미고 좀 다녀라. 니가 이런 꼬라지로 다니니까 여자한테 인기가 없는 거 아이가. 명선아 너나 잘해. 나 진짜. 야 이거 완전 까리뽕 쌈한 거거든. 여기가 태릉 선수촌은 아니잖아. 너 되게 장미랑 같아. 아 나 진짜 이거 들었어. 어 든다 든다 장미랑. 아이 진짜. 아이씨. 명선아 여자들이 좋아하는 스타일? 들어봐. I'm just a little bit caught in the middle. Life is a maze and love is a riddle. 이야, 요즘 유행하는 밀리터리요. 아, 바지도 샀는데 아, 안에 입었는데 지금 입어야겠다. 니 무슨 군대 가나? 도대체 이거 무슨 깔맞춤인데? 아 이건 좀 아닌가? 아 진짜 이거. 종혁아. 어, 가연아 안녕. 어 임종혁. 아. 너 오늘 좀 달라 보인다. 종혁이는 안경이 참 어울리는 것 같아. 귀여워. 아, 그래? 응. 어 그럼 이거 너도 써봐. 나? 어. 난 어때? 우와 귀엽다. 어울린다. 너 가져. 정말? 어. 뭐야? 어울리면 다 주는 거야? 그럼 모자도 좀 이쁜 것 같다.
와, 저가시는 완전 여우네 여우. 넌 곰. 아, 진짜 아빠가 맞는다 진짜 이거. 아, 아 가연아 그럼 이것도 써봐. 진짜? 어. 어때? 어울려? 와, 어울린다. 너 가져. 정말? 어. 어 그냥 해본 말인데. 고마워. 역시 종혁이밖에 없다. 너 같은 애가 어딨냐? 나 거울 좀 보고 올게. 빠롱. 나 같은 애? 너 가져. 어! 야! 네 무슨 영화 찍나? 이제 걔가 네 거 다 가져가서 네 볼 일도 없겠다. 끝났다 끝. 가연이 나 또 만날 거거든? 어떻게 또 만나는데? 모자 이만큼 더 있지롱. 보고 싶네. 진짜 나갔다 정신이 나갔어 니는. 야 명선아 나 이제 가봐야 될 것 같아. 또 어디 가는데? 가연이 수강 신청해주기로 했거든. 야 니 내랑 고기 먹기로 했잖아 고기. 명선아 저기 부탁이 있는데 너 야채 좀 먹어. 아. 너 그러다 죽어. 아이씨. 명선아 너 살 빠지면 되게 예쁠 거야. 지금은 못생겼단 얘기지. 야이씨. 나 갈게. 야. 바로. 야 인정이야. 야 인정아. 우와. 참나 진짜. 뭐 살 빠지면 예뻐진다고. 그럼 내랑 사귀어 줄 거가 임종이야. 이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네가 있으면. 야, 너 또 멍 때리고 뭐 하냐? 응? 나 있잖아. 진짜 사랑에 빠진 것 같아. 얼씨구 얼씨구 너 또 가연이 걔 얘기하는 거지? 아니 걔는 널 안 좋아 이 호구야. 나 호구 아니거든? 이 호구 맞거든? 아니거든요. 맞거든요? 언젠간 진심은 아유. 통하거든요. 야 알겠다 알겠어. 야 그래서 이번에 어땠는데? 어땠냐면 들어봐. 2시간 20분 13초 기다렸어. 연락 화남. 종혁아! 야, 안 가요. 내가 너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아? 한 번만 봐주세요. 아니, 한두 번이 아니니까. 미안해, 그러... 종혁아. 괜찮아. 야, 막 이랬다? 귀엽지, 귀엽지? 야, 귀엽긴 개뿔. 딱 봐도 끼 부리는 거 아니야. 어? 야, 그리고 겨울에 무슨 냉커피냐? 괜찮아. 내 마음이 따뜻하니까. 와 소름 돋아. 야 나 털 샀어 털. 야 너 털 있는 거 어울려. 아이씨 죽는다. 야 아, 그래서. 아이. 그래서 내가 남자답게. 오 남자답게. 저 가연아. 응. 이거 이 영화 티켓 두 개. 이거 나 주는 거야? 어 오다 주셨음. 진짜? 어. 아 그리고 있잖아. 응. 이거 그날 신고 와. 우와. 아 이건 오다 샀음. 종혁아 고마워. 야 고맙대 고맙대. 야 아주 그냥 다 퍼주냐? 야 너 그럴 돈 있으면 네 드러운 신발이나 좀 사. 아 안 돼 이거 이거 가연이가 신고식으로 밟아준 거란 말이야 이거. 오 소름 돋아. 오 징그러운 놈. 종혁아 진짜 어? 고마워. 응. 근데 이 영화 누구랑 볼까? 어? 글쎄 누구랑 볼까 그거? 아 나 주말에 교회 안 가도 되는데 그냥 그렇다고. 철수 오빠랑 봐야겠다. 아 나 철수 죽여버려 이씨. 아 이씨. 종혁아 너 왜 욕해? 어? 어? 내가 욕했어? 응.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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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나 욕 첫 경험! 우와! 야! 너 맨날 나한테 욕하잖아! 내가 언제 이 자식아! 아, 진짜! 어쨌든 영화 잘 볼게! 빠롱! 어? 가! 아! 망했다! 아이씨! 먹튀 했네 먹튀 했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다! 어? 너 걔랑 영화도 같이 못 보고 뭐 했냐? 나 영화 같이 봤거든요! 어떻게 같이 봤는데? 뒷자리표 하나 더 있었지롱! 아, 저 뭐 이거!
어, 진짜. 어차피 한 공간이지롱. 와, 와. 야, 왜? 너 진짜 답답하다. 넌 여자를 너무 몰라도 몰라. 어? 어? 야, 여자는 사소한 걸 기억해 주는 걸 좋아해. 우와, 아, 우와. 너가 여자를 어떻게 알아? 나 진짜. 야, 나도 여자거든. 우와, 우와. 남자 같은 여자 첫 경험. 아이씨. 아우, 이거 진짜. 야, 그러지 말고 사소한 걸 기억해 주는 거 들어봐. 야, 안가연. 너 좋아해. 고백하는 거 아니야. 아, 뜨거. 아, 혀 뒤였어. 아, 종혁아. 야, 네 혀를 좋아해. 어? 어? 잠깐만. 아니, 그게 아니 그러니까 혼잣말. 아, 그렇지. 종혁아 있잖아. 자, 짜잔. 선물 받았다. 우와, 아, 철수 진짜 샤. 진짜. 어때? 어울리지? 어, 되게 잘 어울린다. 응. 아, 근데 내가 좋아하는 아니 그 내가 아는 안가연은 분홍색을 되게 좋아하는데. 어? 너 그걸 기억해? 응. 어, 종혁이 센스 있다. 하지 마. 하지 마. 아우, 좋아 죽네, 좋아 죽어 이거. 아유. 어, 잠깐만.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 어. 종혁아, 나 강의 때문에 먼저 가볼게. 어, 그래. 빠롱. 어, 빠롱. 나도 샀는데 분홍색. 어, 어떡해. 어, 케안스. 울지마. 커플 시계지롱. 이게 사랑이야. 진짜 사랑이야. 내가 갖고 있으면 울지마. 이게 사랑이야. 진짜. 야, 어차피 커플은 다른 색깔이 더 이뻐. 종혁아, 어? 넌 진짜 대단해. 너는 진짜 새하얀 첫눈 같아. 왜? 순수해? 확 밟아버리게. 아, 너 진짜. 아우, 이거. 아우, 진짜. 너 이거 찾자고 나랑 같이 가자고 했냐? 야, 나 이제 와, 열받아. 가봐야 될 것 같아. 너 왜? 저 가연이 레포트 써주러 가야 되거든. 야, 너 나랑 같이 떡볶이 먹기로 했잖아. 너 이제 그만 좀 먹었으면 좋겠어. 진짜. 와, 나 진짜. 너 진짜 그러다 죽어. 야, 나. 야, 야, 나 갈게, 알았지? 야, 가지 마, 야! 아, 맞다, 빠롱. 야! 와, 아, 오늘도 종혁이한테 고백 못했네.